유튜브에 KBS 콩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꾹! 구독하세요. 롤. 아, 역시 이것은 아, 이렇게 나와. 아, 지금 여기가 어디죠? KBS 라디오. 라디오. 저번에 여기서 라디오를 처음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박지현 선배님과 함께. 맞아요. 그때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하게 됐어요. 네.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와우 와우 와우. 그것도 슈키라 슈키라 말로만 듣던 슈키라.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느라 살짝 지금 다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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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하지만 들어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귀여워. 오늘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저희가 오늘 뮤직뱅크를 하고 오는 길이에요. 저희는 오늘 슈키라를 출연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뿌뿌뿌뿌. 아, 귀여워. 저희가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는데 팀을 나눈 기준은 저희 유닛 멤버가 앞줄 뒷줄 쓸 때 앞줄 뒷줄 그 대형이 있는데 앞줄에 있는 사람이 소미팀이 됐고 뒷줄에 있는 사람이 유장팀이 됐어요. 뒷줄에 유장이 있고 소미가 앞줄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팀이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친하기 때문에 절대 막 파가 갈리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유장팀이고요. 아마 저희 팀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너 개인이 뭐 할 거야? 나? 짱아. 맨날 사골도 아니고 맨날 짱아 우려먹어. 이제 곧 저희가 들어가요. 긴장 안 되니? 빨리 하고 싶어. 이게 뭔데? 나 이거 안 했어. 이거 해봐. 너가 제이템 오. 안녕하세요. 아, 네. 뭐 하려고 하니까 되겠네요.